둘, 하나. 펌프. 자, 시작할게요. 기다리고 아직까지 1분도 안 됐어. 자, 갈까요? 위치를 좀 바꿔놓고 에이씨. 위에 거를 맞았어요. 늦게 가면 안 좋은 거구나, 이게. 이걸 좀 내려오면 때려야 돼요. 안 그러면 위에서 그냥 위에서 확 그 멈춰서 찔러버려가지고. 거봐, 또 피하잖아. 어차피 피를 먹으니까. 여기서 그리고 주먹도 풀파워로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스무스하죠. 아직까지는 뭐 실수가 안 나오고 있는데, 딱히 아주 실수가 안 나온 건 아니냐. 한 이쯤에 있어. Hey, Raven! 이거 먹어. 바로 눌렀어. 아래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이 화면은 안 보이게 그냥 쭉 올라가고 있는 중. 타고 올라가고 스탑에다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갈게요. 그리고 올라가서 타고 한 대 맞았다. 방법이 있죠. 하고 던지고. 왜 한 놈만 던지? 빠르죠?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탈 수 있어요. 때리고 밑으로 그대로 내려가 버리면 하나, 둘, 그리고 사이클에 바뀐다고? 이거 아까 알림이 가르쳐줘가지고 한번 해본거예요. 아,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다고? 근데 중간에 내가 시간을 좀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저거 내가 이따가 뭐 하나 연습해봐. 새로운 거. 피 먹고 가고. 맞은 게 있어가지고. 빠르다. 와, 호박이 저기까지 왔어. 왜 주먹이 절로 갔지? 오, 10분 만에 여기까지 왔어? 개빠른데?
아, 그래도 저거 못하네. 저는 데미지 부스트를 잘 못 써가지고 그냥 이거 그냥 타이밍 맞춰서 뛰어넘는 그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데미지 부스트를 못하면 안 쓰는 게 나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점프 길이가 좀 살짝 안 맞았는데. 지금 거 조금 위험한 게 있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맞아, 사진 안 찍어놔. 하고 넘어가고 이거 너무 짧아서 여기서 잠깐 기다렸고요. 이 타이밍 안 맞았어.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안 쉬고 갈 수 있어요. 에이씨, 타이밍 뭔가 안 맞아. 여기까지 12분. 아직까지는 뭐 실수한 거 없고 뭐 일부러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헐, 난리 났다. 저거 피한다고. 여기서 점프 길게 해야 돼, 저거. 조금 늦었다. 때리고 가면 바로 갈 수 있어요. 미리 때려놓으면 이렇게. 오, 위험했어. 헐! 뭐야? 웬 버그였어 저거? 한번 봐. 에이씨, 저기서 왜 버그가 나? 야, 탔는데도 죽어? 탔는데 죽으면 어쩌라는 거야? 뭐야? 방금까지 좀 어이없네. 기다리고 넘어가고 방금 거 좀 어렵다. 한 번 더 그리고 일어나서 그리고 저거는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 있어요. 헐, 너무 늦게 났다.
마지막이죠. 넘어가고 한 이쯤에서 아 방금 거 버그 좀 어이없네요. 한 몇십 초 차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에코해. 건전한 게임이냐고요? 고사양 게임을 못 돌려요. 요 컴이 방송에서 그렇게 고사양 게임 방송을 못 돌려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아까 한번 어이없게 적어가지고 이게 주먹 스피드도 최상이고 막 금색까지 갖고 있으면 진짜 최적의 빌드를 할 수 있는데 이럴 수밖에 없잖아. 돈 많이 벌게 금수저 아니거든요? 돈 많이 벌게 해주시려면 님이 팬가입을 하시든가. 여기서는 제가 저걸 못해가지고 그냥 돌아갔다 와야 되겠어. 유튜브 님이 구독을 해봐. 유튜브 수익도 안 나와. 꼭 저런 사람들이 팬가입도 안 해, 구독도 안 해. 여기서 시간 날렸잖아. 활동 유지한다고? 돈 많이 벌어 못 벌어도 활동 유지는 할 수 있거든요? 허튼데 안 쓰면 기분 나쁘게 짓거리. 에이씨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롤하다가 욕만 더 넣을 것 같아가지고 그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하여간 오늘 겁나 신경쓰이게 한다. 방해하지 마세요. 제가 채팅은 읽을 수 있는데 재밌는 얘기까지 하기엔 지금 여유가 없거든? 잠깐 수습 좀 하고 왔어요. 무슨 지가 뭔데 뭐 롤을 해라 뭐 말아 하는 거야. 힘들다는 BJ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어쨌든 뭐 기록 올리면서 이상한 시청자 한 명 강퇴시키느라 내가 중간에 조금 로딩 오래 걸렸다 그건 하나 좀 쓰고 오면 돼. 올라가 볼까요? 아, 못 올라가네.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기다려도 됐었는데. 왜 자꾸 오늘 핸드폰에 막 매달리지? 안 매달려도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는 하. 한번 죽을 때까지는 이게 더 빨라요. 됐다. 에이, 진짜. 이거 아니, 왜 안 숙여져? 아까 진짜 그놈 때문에 진짜 그놈만 아니었어도 뭐 고수는 뭐 무슨 탓을 안 한다고? 내가 뭐 그건 내 말인 거고. 저거 일부러 맞는 거 하고, 일부러 맞는 거 하고 그냥 돌아갔다 온 거 하고 시간 똑같이 걸려버렸네요. 이게 한번 누군가 심리를 흔들어 놓으면 계속 흔들려요. 하여간 그 로이조 황이죠? 하여간 나중에 걸리면 뒤졌어 막 이러고. 주먹 속도 먹고 갈게요. 안 닿아가지고. 저런 비아냥거리는 채팅이 진짜 나쁜 거예요.
어디서 콘텐츠를 비하를 해? 지들은 그런 방식을 못하면서. 없어서 잠깐만 좀 먹고 갈게요. 작전에 필요한 거라서 피를 먹고 가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네. 시간은 엄청 날렸네. 살았다. 아. 오, 위험했다. 쓸데없는 데서
아까 그 시청자 있잖아요. 제가 그 저 사람 그 강퇴시킨 이유는요. 저런 시청자들 가만 놔두는 거 아니고 저런 시청자들한테 계속 그 말로써 대응하면요. 또 이제 뭐냐 시청자 무시한다고 또 신고 넣는 악성 그 유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닉네임 보니까 그 뭐냐 로이즈님 방송 이런 거 많이 보는 사람 같은데 그 게임 BJ방 시청자들이 좀 몰라 BJ는 모르겠는데 그 시청자들이 약간 이게 BJ가 게임하면서 좀 그냥 시청자들 많이 모이게끔 하려고 그냥 냅두니까 좀 인성이 좀 더러운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인터넷 방송이 그 플랫폼이 다 그래요. 다른 플랫폼을 가도 막 저렇게 터치를 안 하면요 시청자들이 좀 인성이 좀 더러운 데가 좀 많아요. 그 특정 누구 BJ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그래요. 잠깐만 그 얘기한다고 나 일부러 안 죽었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어차피 모데스도 아닌데 뭐. 내가 일부러 모데스 하고 있는 미션도 아니야 지금. 안 죽고 일부러 돌아온 건 뭐지? 일부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돌아와 버렸어. 하여간 이래요. 습관이 무서워요. 땡스 레이맨 베이비. This super helicopter power is for you. 뭐야? 참고로 그 시청자는 제가 그래서 블랙리스트 떴고요. 아, 한 번은 못 봤다.
빠르게 왔네요. 야, 초반에 시킨 게 다행이다. 분명 저거 방송 공지에다가요, 그 뭐냐, 아 안되네, 스피드로 하겠습니다. 괜히 해봤어. 그 컨텐츠 진행 중에 흐름과 무관한 채팅 자제하고, 그 자제하려고 했는데 저런 거를 상습적으로 저런 하는 사람들은 강퇴를 시켜야 돼요. 상처를 줘야 돼요. 오, 한 번에 되네? 빨리 움직이면 되는 거다, 저게. 뭐 굳이 필요는 없었는데. 뭐 빨리 되면 좋은 거지. 이게 너무 너무 늦게 올라왔어. 여기는 이제 상관이 없어. 한 발은 올라갈 수 있고. 때리면 앞으로 오고. 불안한데 주먹 스피드. 아씨. 됐다. 어차피 뒤에 하나 더 있거든요. 쟤는 왜 반대로 했어? 어차피 뭐 피가 있어서 뭐 무리는 없겠다 뭐. 시작하자마자 누르고 이번엔 그냥
이게 그 두 번째 그 두 대 맞고 하고 네 대째 맞을 때 하고 그 어려운 패턴이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 실패. 저쪽은 못 맞추겠어요. 아, 또 붙었어. 타는 거 한 번도 못 했네. 어쨌든 그 아까 설명 못했던 거, 그 여기서 두 대 때리고 네 대 때릴 때 그렇게 짝수대로 때리면요, 그때 약간 그 그냥 좀 약간 그 어려운 그 트리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부러 홀수로 맞춘 거예요. 어려운 트리거를 스킵을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달려볼까요? 아, 흰 주먹이지. 헐, 늦었다. 위험하지만 저기 먼저 갈게요. 좀 불안하긴 한데 어차피 다음 판에 피 먹으니까. 쟤네를 피하기 위해서 꼬였다. 10피지. 이게 뭐야? 키 큰 애만 잡으세요. 뭐야? 키 씹힐 뻔했어. 어차피 저 망치 타이밍 때문에 때를 잡고 가야 돼.
this magic seed.아, 어차피 모스키토 네스트에서 죽어야 되니까. 여기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피를 채울 필요는 없구나. 아, 여기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안 되면 그냥 갈게요. 아, 피는 먹고 갈게요. 이상하게 죽었어. 타이밍 맞추고 어차피 이게 타이밍 사이클이 있어서 타이밍 못 맞추면 그냥 저 방식. 야,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잖아 여기서. 아, 오, 다행이다. 사진 찍은 게 다행이었다. 방금 이거는 그래, 무리 안 할게요.
왜 갑자기 키가 막 씹혀가지고 키 안 씹혀서 키 씹혀가지고 막 사진 찍었는데 오히려 사진 찍은 게 지금 득이 됐네. 지금 주먹 스피드가 없어서 그렇고. 주먹 스피드가 없으니까 원래 여기서 그 점프하면서 바로 그 주먹이 나가면서 때릴 수 있거든. 그게 안 돼. 봐봐. 걸리적거리는데 여기는 이렇게 위로 뛰어놓으면 번개가 위로 날아가요. 오, 위험했어. 오. 끝. 와, 여기까지 한 시간을 흘러가 버렸잖아. 꼬였어. 한번 써볼까 저거? 다음에? 안 되는데? 지팡이 때문에, 아니, 배짱이 때문에 금색 주먹을 갖고 와야 되겠고. 배짱이 처지 때문에 주먹은 금색으로 바꿔서 가고 있어요. 여기는 때리고 가야 되겠어. 타이밍을 못 맞추겠어 내가. 어차피 죽었지? 어? 쟤 왜 없어졌지? 죽을 건데 한 번 보고 있어.
그 뭐야. 자, 갈게요. 아, 주먹 스피드 올려 봐. 막 일부러 죽고 하니까.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부러 죽는 게 다 있긴 있구나. 혹시 보니까 찍고. 아, 저거 먹을 필요 없는데. 저기서 저거를 탈 수도 있거든요. 이게 주먹 스피드가 안 돼가지고. 어, 먹네? 먹긴 먹는 거야? 주먹 스피드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부러 이렇게 하고. 됐어. 빠른 빌드를 개발해서. 오, 정전기로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일부러 맞고 통과하는 거 잘, 제가 데미지 부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거 타고. 오, 안 기다리고 바로 가는데. 오, 오늘 타이밍이 굉장히 빠른데? 오, 이렇게 안 맞는 방법 개발했어.
여기서 시간 너무 많이 지체했대. 오, 안 맞았다. 와, 이거 그 지우개 구역 이거 잘하면 이거 타임 기록이겠는데? 봐야 되겠어. 이러면 빠르죠. 오, 빠르게 넘어왔다. 좋았어. 뻘짓 안 하고요. 데미지 부스트를 제가 안 하니까 어느 정도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일부러 맞고 때리는 게. 제가 아직 그게 잘 안 되니까 막 불안해서 중간에 막 목숨 하나씩 계속 막 피 먹고 막 그러고 있잖아. 뭐, 나름 제 방법이기도 해요. 지금 내, 막 부들부들 떠는 레이맨처럼 막 그 불안해하는 그게 있잖아. 회전핀 패턴 그거 하는 동안 내가 물 한잔 하려고 했더니 내가 생각하는 패턴이 아니었어. 맞을 뻔했네요. 어우 다리 저려. 끝. 엑셀렌트. 나 잘하면 기록 좋겠는데? 기록 잘 나오겠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기록 되게 잘 나올 수도 있어요. 저거 하나 만들어 놓고. 저렇게 왼쪽을 일부러 돌아주는 이유가 저거 미끄럼 발판 그 스피드 받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이미 망쳤다는 거예요. 안 되면 저렇게 다시 만들고 가면 되긴 하는데. 일부러 죽진 않을게요. 이렇게 돌아야지 저거 미끄럼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어서. 목숨을 갖고 가야 돼. 저는 막 그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일부러 제가 그 목숨을 선택하는 이유는 제가 HP가 불안해가지고. 아, 진짜 저거라도 잡을 걸. 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오, 이거 처음으로 됐다. 방금과 처음으로 됐어요. 아, 나 원래 여기서 안 죽는데. 하긴 뭐 지난번에도 PC 켜가지고 이게 링이 부스터가 안 잡혀가지고 어차피 지금 오 위험했는데 방해물 제거하고 왜 타이밍 안 맞니? 아 피도 먹고 갈게요. 이게 몇몇 그 뭐냐 이레이저 플레인즈 거기를 엄청나게 빨리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다 붙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어차피 몇몇 스테이지에서 한번 좀 꼬인 적이 있어요. 이상한 시청자 한 명 강퇴시키느라. 한 명 강퇴시키느라 그 여파로 좀 꼬인 스테이지가 좀 있었고. 평소보다 조금 느리지 않네요. 어, 불안해. 왠지 올 것 같아. 아, 이럴 줄 알았어. 피가 많았으니까, 일부러. 방법 지금 여기도 첫 번째 스테이지 제가 중간에 한번 죽어버려가지고 왜 달리기 안 먹혔지? 여기서 좀 높이 뛰어야 돼. 안 그러면
저거 눈알 맞아. 눈알을 맞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한 멀리 뛰면 딱 타고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 또 오래 걸리는 데죠. 은근히 한 번에 성공 못하는 거. 오 예. 피 벗고. 얘기했는데 이거? 여기 이렇게 빨리 뛴 적 처음인데. 저기까지 올라가 봤어요. 뭐 덕분에 피 먹었네요. 하나, 둘, 셋, 넷. 어이, 뭐야. 타이밍 맞았는데 저기 메달려 버렸어.
불안해. 영화 잘 보고 왔어요? 여기서는 달리기 쓰면 안 돼. 근데 무슨 영화 봤어요? 아, 물괴요? 그 괴물 물괴 이런 거 나 무서워서 못 보겠다. 오, 여기까지 1시간 24분이야? 아, 공포 아니에요? 그러면. 헐. 오, 한 대도 안 맞았다, 여기. 이러기 쉽지 않은데. 스무스한데? 괴물 잡는 거예요? 그, 괴물도 원래 괴물 마지막에 잡지 않나요? 내가 괴물 안 봐가지고. 그 한강에 그 괴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의 배경이 서강대교잖아. 어, 무서워. 지나갈 때마다 무서워요. 극악의 보스 스테이지를. 으이씨, 왜 프레임이 떨어지지? 우와, 이거 잘하면 이거 한 대도 안 맞고 이거 깨겠다. 헐. 그랬다, 맞았어. 방금 이상했어. 거기서 한 대를 맞아보네. 때리고, 그리고 여긴 두 발을 쏘면, 아, 딜레이 있어서 한 대 더 때릴 수 있는데. 이거는 딜레이가 짧거든요. 에이, 아깝다.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어어, Mr. Dark kidnaps Spatilla the Fairy. 지난번만큼은 기록 안 나오겠네요. 일단 캔디샤토까지가. 여기까지 1시간 28분이면 지난번만큼 기록 안 나오겠다. 위험했어요.
불안하니까 듣고. 오, 위험했어. 뭐야? 왜 뚝뚝 끊기지? 프레임이? 집에 오지 말고 어디 다른 데로 가요. 오케이. 여기서 쓰면 안 돼. 그리고 여긴 써도 돼. 살았다. 아니 뭐 건전한데면 알아서 가는 거죠. 책임질 수 있는 아이인데. 오케이, 이거 성공. 딱히 뭐요. 불안해서 그 뭐가 무인 운영이야? 요즘은 그 고속도로 요금소도 그 무인 운영인데 많던데. 불안해서 찍고. 어차피 피 먹을 거지만.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롯데리아가요, 그 심야 시간대 그 뭐냐, 일단은 그 결제는 무인으로 하더라고요. 뭐야? 뭐야? 왜 저기서 줬지? 에이씨. 불안했습니다. 켜져 있다고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주먹이 힘을 잃었어. 혹시 몰라서? 올라가기도 힘들어. 손님이 없어서? 지난번하고 기록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요?
잠깐 쉬는 시간. 어, 뻐근해. 아, 제가 그 디스코드인가? 거기에 제가 지금 아마 그 방송 모드가 켜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셨나? 오, 한 번에 다 맞췄는데. 아, 그 디스코드라고 그 야 그 디스코드라고 뭐 그 뭐 스피드런 관련한 그 앱이 있어요. 방송 모드가 온이 돼 있어서 그런가? 아니 아니 안전하게 일단 내려가고 그 다음에 토크원은 안 해봐가지고요. 막 토크원에서 막 그 성우들 막 그 막 낚시하는 그 성우 비디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이거 안 맞고 가네. 어차피 이거 움직이는 타이밍이야. 아, 그 아까요, 아까 그 축구 볼 때 그 테마 이슈 걸려가지고 아. 맨 뒷좌석 거의 프라임존이잖아요. 영화관에서. 오, 저 잡혔었네. 괜히 아까 놨다. 오, 잡히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참고. 아, 그래요? 맨 뒷좌석이 뭔가 다른가? 아, 스크린 났다고요? 아마 그거는 그 아마 그 구조가 좀 그럴 거예요. 좀 기다렸다가 그쵸? 원래 그 자기 그 각도가 있어요. 영화관에서 그 영화관이요 모두가 다 규격이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괜히 부스트 받아봤다. 그 영화관별로 규격이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영화관 그 가는 곳에 따라 이게 자리 그 감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는 영화관은 그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를 체크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다른 데서 가는 거면 얘기가 달라지죠. 아, 그저께보다 기록 안 조금 페이스가 좀 느린 편이긴 하네요.
이게 아까 그 초반에 이상한 시청자 한 명 강퇴시키느라 그래서 지금 페이스가 꼬였어. 한 명 강퇴시킨 사람 있어. 딱 닉네임 보니까 로이조님 시청자 같은데. 에이, 안 걸렸다. 부스트 안 걸렸다. 벌써 그저께보단 늦어. 다음번에 더 빠른 기록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안 꼬였으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구역이 있었으니까요. 알았으니까. 오늘은 뭐 물론 기록은 처음 올릴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약간 베스트 리코드는 아닌 것 같아. 주먹 속도가 너무 빨랐어. 원래 이게 주먹 속도가 느리면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통과하면 안전하게 때려놓고 왜 그랬지? 왜 안 맞았지? 원래 그게 맞는 타이밍인데 그 물고기. 이래나 돌아갈 때 편해. 한번 부스트 받아볼까? 다시 이렇게 지방이요? 글쎄요. 부산에는 있지 않을까요? 부산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모를 것 같아요. 뭐 이런 방법이? 그냥 하다가 그냥 방금 연구하고 있어요. 오! 이런 방법? 누워서 볼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글쎄요. 자, 이번에는 오케이, 들어갔다. 누워서 보는 여가가 오히려 막 허리가 아플 것 같은데 내가. 그러니까 내가 몸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몸이 불편하면 내가 못 가죠. 오케이. 우와, 음악이 겁나 빨리 끊겼어.
여기는 미끄러질 수 있어가지고. 기다려? 원래 더 빨리 갈 수 있었는데. 글쎄요. 그 의도는 모르겠네요. 헐, 속도 못 받았다. 헐, 엥. 여기서 이렇게 꼬이네. 주먹 스피드. 어이, 뭐야. 쟤 계속 따라와요. 그냥. 페이스 말렸어, 지금. 에이씨, 겁나 빨리 끝낼 수 있었는데, 아까 거기. 뭐야? 왜 키보드가 이렇게 되지? 아, 왜 아까 여기서 죽어가지고. 여기선 뛰면 안 돼. 두 바퀴 돌았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갈게요. 때려놓고 가야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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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은 게 어디야? 제 앞에서 갔네? 여기서 왜 떨어져가지고. 와, 저 구름에서 왜. 아, 이상하게 보였어. 이걸 타고 피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2시간 안에 끝내긴 하겠네. 아깝다. 페이스. 뭐야? 급했나? 아, 예측하게도 오늘 방송 중에는 한 번 더 해볼 시간이 없네요. 5시에 류현진 선발이요. 비공개 방송을 한번 해놓고 조용히 한번 해볼까? 어쨌든 뭐 2시간 컷은 하겠네. 뭐야? 뭐지? 뭐야? 왜 안 맞았지? 딱 16강이네. 이 기록이 딱 16강이네요. 요 기록이 딱 16강. 하여간 오늘 되게 뭔가 이상한 시청자 중간에 있어가지고 좀 꼬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마 그 류현진 선발 경기 중계를 하고 나면 한 그 오늘 아침 9시까지 아마 방송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거기를 가야 돼요. 그 뭐시냐, 아침에 미사 가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동생하고 제주 씨 오고. 글쎄요. 오늘 밤에는 원래 쉬려고 했는데 오늘 밤에 한 번 더 해볼까? 원래 오늘 밤만 하루 쉬려고 했거든요. 명절 당일이고 하니까.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기는. 이 기록은 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요. 여기서 윈도우 캡처. 그러니까 딱 지금 여기 보면 그 1분 내 바로 앞에가 그 1분 50초거든요. 지금 15위가 1분 50초예요. 1분 50초 이후 내가
내가 이제 16등에 들어가거든요. 이따가 그 동영상 파일 정리해서 인코딩하고, 아마 파일 인코딩이 아마 오늘 점심에나 끝날 것 같아요. 오늘 점심에나 인코딩 끝날 것 같으면 지태님도 좋은 사람 맞나요? 에휴. 근데 있어야 만나죠. 그게 문제네. 하여간. 그래서 일단은 제가 16등 현재 그 잉글랜드의 16등 2분을 이제 뒤로 밀어낼 것 같고요. 오늘 요기록으로는 그저께 제가 그 캔디셔토 들어가려는데 그 버그 걸려서 못 들어갔었잖아요. 사실 그 시점까지가 1시간 39분 50몇 초였거든요. 아, 이번 고인물 게임 대전은 일단은 내가 마땅히 손댈 만한 종목이 없고, 일단은 시간도 안 맞아요. 이번 달은. 다음 달 시간이 안 맞고, 그 퀴즈컵 신청했는데, 퀴즈컵은 지금 소식이 없네요. 몰라, 추석 끝나고 연락하려나? 그래야지, 원래는 최소 1주 전에는 연락을 주거든요. 아마 근데 이번에 추석 연휴가 있다 보니까 올드스쿨 발표도 그 추석 연휴 끝나고 그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지난번 것보다 조금 늦었으면 저번 디스코드 들어갔었을라나? 들어가 봐야지. 네. MBC 아마 공중파 중계일걸요? 제가 알기로 류현진 선발 경기는 공중파하고 엠스프라고 동시 송출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그 공중파가 예전에 한명재 캐스터하고 허구현 해설하고 거기에다가 민웅기 기자가 개건 해설로 같이 참가하던 시절에는 그때는 이제 그거였어요. 그때는 공중파는 끝나고 나서 민웅기 기자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별도 분석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엠스프를 오히려 빨리 끊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MBC 공중파가 MBC 지상파가 빨리 끊고 지금은 뭐냐 멋이냐 지금은 거기가 더 오히려 엠스프리 바로 끊어준 다음에 엠스프리에선 빨리 끊고 옆 스튜디오로 넘겨요. 옆방으로. 그래서 옆방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송재우 해설위원이 그 시간대에 대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현진 중계 때 항상 한명재 허구현 조합이다 보니까 한명재 허구현 그리고 보통은 근데 이제 허구현 해설하고 송재우 해설을 같은 중계에 붙이진 않아요. 왜냐면 송재우 해설위원이 약간 그런 클래스가 좀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송재우 해설위원을 그래서 정밀 분석 때 붙이고 그래서 요즘은 허구현 해설위원하고 붙이고 아무래도 이제 투수 경기다 보니까 김선우 해설위원을 붙이는 것 같아요. 서브 해설로. 어쨌든 네. 뭐 일단은 네 그렇다고 하고요. 네. 귀정화요? 귀정화 뭐하러 가요?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이거 몇 달 전에 미스터 할님이
1시간 21분 31초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이분 한국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7등 이즈렛님, 이즈렛님 이분은 아프리카TV 뱁이세요. 이즈렛님은 뱁이고요. 이즈렛님은 뱁이고, 그리고 아까 여기 8등 요분이 아까 지금 잠깐 채팅창에 들어와 계셨어요. 후반부에 채팅창에 들어와 계셨고, 그리고 이분도 그 골든스테이트 커리 이분도 이분도 한국분이시고, 지금 이분이 세 분이 쫙 한국분이신데, 제가 9등, 제가 10등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최상의 페이스로 하면 10등까지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지금은 제가 더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제가 더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제가 당장 못하고요. 30분 뒤 류현진 선발이야. 그렇고, 일단은 제가 이제 16강 안에 드는 기록을 세웠는데, 어쨌든 첫 등록 치고는 잘한 것 같아요. 첫 등록, 누구든 뭐, 처음부터 요안에 드는 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다들 엄청나게 해서 저희까지 올라가신 거지. 일단은 지금 제가 쓰는 빌드로는 한 12등 안까지는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빌드로는 한 12등 안까지는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2등 안까, 제가 쓰는 빌드에서는, 제가 쓰는 빌드에서는 한 12등 안까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막, 키가 씹히거나, 막, 중간에, 막 죽거나 그러지 않는 한. 어쨌든. 자, 그러면요. 자, 이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여기서 다시 보기를 나눠 놓을게요. 제가 여기서 방송 다시 보기를 나눠 놓고,